안녕하세요.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입니다. 먼저 함께 하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박균택 의원입니다. 이근태 의원님이십니다. 이성윤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우연히도 우리 검찰에서 우리 검찰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뛰셨던 검사 출신 의원님들께서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와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소환했던 증인들이 우리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또 출석해서 위증을 했던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을 하는 것에 대한 기자회견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사위 위원 전현희입니다.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과 위증한 증인을 고발합니다. 우리 법사위가 22대 개원 이후에 내일 수요일 벌써 네 번째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사위 위원들은 지금까지 국회법상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혜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직권남용, 김건희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 있는 자를 찾아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청문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증인들이 청문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고 또 출석하더라도 선서를 하지 않거나 위증을 함으로써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개최된 청문회에도 총 24명의 증인 중에 13명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은 하였으나 사실관계가 다른 증언으로 위증의 혐의가 있는 증인도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5조에 따라서 위원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의 연서로 이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사위는 7월 26일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13명의 증인들과 출석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한 1명의 증인에 대하여 각각 불출석 및 위증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고자 합니다. 피고발인으로는 김건희 대통령 부인, 이원석 현 검찰총장, 그리고 최은순 대통령 장모를 포함한 14명의 피고발인을 저희들이 고발 조치하고자 합니다. 법사위는 앞으로도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적확한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하여 출석을 법에 따라 요구하고 또 출석한 증인들에게 치밀하고 날카롭게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과 국회의 부름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8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그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오늘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론인 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고발인은 민주당 법사위 전원 연명해서 고발 조치를 할 거고요. 피고발인은 현재 14명입니다. 그래서 명단을 불러드리면 피고발인은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건희 대통령 부인, 김기현 전 정권사 직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유경옥 대통령실 행정관, 이동훈 증권사 직원, 이원석 검찰총장, 이정필 정지원 대통령실 행정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영경 대통령실 행정관, 최은순 대통령 장모, 홍철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그리고 이분들은 불출석한 증인들이고요. 출석에서나 위증을 한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이렇게 총 14명을 피고발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뭐 질문 없으시면 네. 오늘 불출석자 대 고발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각자 추가 청문회 자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추가 청문회 때 앞으로 청문회 때 안 나온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까? 앞으로 청문회 이번에 지난 청문회 때 불출석한 증인들이 고발 조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혹시 이후에 대해 내일 청문회 있잖아요. 앞으로도 또 이어질 겁니다. 예. 추가로 이제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일설정을 보시면 9월 정기국회가 남아 있고요. 또 그 전후로 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또 법사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 검사탄핵 청문회 이후에 아마 여러 이 의사일정을 준해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되건 국가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대해서 당연히 응해야 함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입니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이유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법사위도 정당한 조사를 목적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국가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저는 똑같이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되면 검찰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응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저희도 김건희 여사처럼 안방 조사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